예. 안녕하세요, 비와이 스타일입니다. 자, 지금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덥고, 아, 환절기라서 저도 콧물이 조금 나긴 하는데, 아, 자,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이제 여름이랑 다른 조금 패턴을 보이는 베스들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강으로 나왔습니다. 강으로 나왔는데 오늘의 메인 패턴은 지금 하드베이트로, 지금 이렇게 하드베이트들로 세팅을 쫙 해왔는데, 하드베이트 낚시, 가을은 흔히들 하드베이트 계절이라 그러는데 정말 하드베이트가 잘 먹는지 제가 하드베이트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여기가 청태가 엄청 끼어서 하드베이트를 던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준비를 해왔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자, 지금은 제가 보호 있는 데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 요 보호 주변으로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채비는, 자, 이렇게 포포로 세팅을 해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는 지금 오후 시간대가 되어가는 시간대인데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원래 아침 피딩 때 이렇게 탑워터 계열로 치면 좋은데, 좀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포포로 한번 해서 일단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물이 깨끗해갖고 여기 위에 베스가 노는 것들이 보이는데, 일단은 포포로. 오호, 시간대가 이래도 지금 폭포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폭포의 소리. 자. 살 때는 이쪽 운영 아니야 빡센데. 오, 에이, 젠장해. 자, 물에 흘러가는 흘림 낚시. 자, 떠내려가라, 떠내려. 에이씨. 베스 치어들이 아까 나 나이로 씨. 간간히 밑으로 들어오는데 작게 가게 아, 청태. 지금 포포로 몇 번 던져봤는데, 아, 요 위쪽으로는 청태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것 같고, 밑에 쪽으로는 지금 한 두 번의 정도 입질을 왔는데, 아, 물지 못하는, 잠깐 이렇게 살짝 치고 들어가긴 하는데 포포는 그대로 있고, 아, 약간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아, 지금 포포 말고 다른 채비로 해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포로는 지금 반응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딴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피너 베이트로 해서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피너 베이트로 탐색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부터. 어우, 너무 잘 날아간다.
어김없이 이런 거 끌고 나오네. 아, 나이씨. 아, 몸 던지고 싶다. 자, 아, 왜 이리 잘 날아가요? 자, 아, 조금 빠르게 감아서. 일단은 조금 빠르게. 오, 야,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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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라. 그냥 가네. 아씨, 아까 폭포에서 반응했던 그 자리인데. 아마. 아, 나 완전 잔챙이. 아,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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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빠르게. 왔다! 어? 와, 작살 난다. 멋진 게 올라옵니다. 이야, 살아있네, 이 동네. 와. 이야. 꺾지, 오. 우와. 옛날에 저 군이 위천에서 꺽지 요것보다 조금 더 큰 거 잡고 어우 이게 쏘가리인가 꺽지인가 막 그런 소리 했었는데 와 여기도 또 시꺽지 멋진 가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스피너 베이트에 아, 아 베스트 잔챙인가 했는데 꺽지가 이만한 게 와 여기 동네 멋진데요. 자 그럼 꺽지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그럼 때리던 게 설마 아까 때리던 것도 꺽지? 아 재밌는데 꺽지 이만한 게 나오고. 자 꺽지 대물은 걸었지만 꺽지보다는 저는 베스를 좋아하니까 베스가 물어야 되는데. 살짝 빠르게 빠르게. 오! 뽁꺽지! 우와! 지금 베스 잡으러 왔는데 잘못 온 것 같은데? 우와 이 스피너 베이트를 물라고 지금 와 아유 꺽지 한번 더 낚아보겠습니다 제가. 와 이걸 먹으려고 때리네. 오 예 뭐지 베스인가 꺽지인가. 한 자리에서 거의 일정한 자리에서 계속 때리는 걸로 봐서는 아 이럴 때 편강을 끼고 와야 되는데 안 보인다. 자 저 부분에서 아까 꺽지를 잡은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입질을 들어오는데 약간 뭔가 하얀색과 그 검은색이 약간 조화된 게 뭔가 스피너 밑에를 옆에서 툭툭툭 치는 게 몇 번 보였는데 아 뭔지 정확하게 안 보여서 지금 편광을 끼고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오케이! 꺽지!
이때까지 계속 꺾지였나 봅니다. 와, 야, 오늘 사이코 꺾지로 바꿀까요? 우와, 이거 꺾지가, 아, 이게 정상적인 꺾지 사이즈죠. 좀 작은 애가 이렇게 들고. 우와, 저기서 계속적으로 때리는데 애들이. 우와, 꺾지 오늘 끝없이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조금 전에 놔준 그 꺽지를 잡을 때는 어땠냐면은 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먼저 이렇게 치고 들어갔는데 오! 이러는 사이에 다시 놓쳐버리고 스피너 베이트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를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잡은 겁니다. 1회 두 번을 쳐서 히트를 한 건데 와, 여기 완전 대박입니다 지금. 네, 지금 요 보 주변을 해서 낚시를 해봤는데 아, 배스는 안 나고 꺽지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지금. 아, 지금 그냥 놀러 나온 거면 네, 여기서 꺽지를 좀 더 잡아보겠지만 제 대상 어종인 배스를 잡으러 딴 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음에 번외편으로 꺽지 잡으러 한번 오겠습니다. 아, 배스가 나와야 되는데 왜 꺽지가 나오지?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던지, 자, 그 역심이 꺽지를 놨다가 위로 올라왔는데, 자, 올라왔으니까 또 여전히 폭포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폭포에 좀 나와야 되는데. 청태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 다시 스피너로 이유를 올려보니 어우 또 참 하도 이틀 무슨 말하지. 마지막 땅을 먹어 포크를 빼고 이스크 미로를 달았습니다. 플로팅 미로인데 아, 여기 올라서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예,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포인트를 아까 저쪽에서 직벽. 직벽이라고는 데가 있는데 뭐 수심은 얼마 안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꺾여버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수심은 얼마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가 바닥이 돌로 되어 있고 지금 햇빛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비치고 있는데 이 언덕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요게 지금 자연적으로 그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쪽에서 땡볕에서 청태 밑에 있는 애들을 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쪽에 돌바닥에서 이렇게 그늘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곳에서 한번 하드베이트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미노로 시작하겠습니다. 으쌰. 액션 주는 게 아니라 청태를 털어내는 작업. 안 되겠다. 안 나오니까 진짜 씨. 스피너 던져보고 안 나오면
하드베이트 포기하고 깔끔하게 포기하고 낚을 수 있는 낚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피너베이트. 자,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뭐 잠깐 뭐 두 제품 갖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네. 자, 오늘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강에서 던지고 있는데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바닥이 훤히 다 보일 정도로 바닥이 상당히 깨끗한 편인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조금 빠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표층은 아니고 표층 살짝 밑에서 조금 빠르게, 그 흔히들 바람 부는 날엔 스피너베이트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베스들이 스피너베이트를 보고 이게 루어다, 이게 가짜다, 이걸 딱 느껴버리면은 이거 물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람을 불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이렇게 울렁울렁울렁 이렇게 되게 됩니다. 물결이 울렁이게 되면은 베스들이 봤을 때 스피너베이트를 위로 지나가는 걸 딱 보고 물결이 울렁이는 것 때문에 이게 루어라는 걸 쉽게 간파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너베이트를 잘 물게 되는 건데, 지금 물이 맑을 때는 이렇게 약간 빠르게 운영하는 이유가 베스들이 천천히 보고 이게 가짜다 느끼기 전에 자기 위로 빠르게 싹 지나가면은 리액션적으로 그냥 물어버리는 겁니다. 애들이 이거를 자기 머리 위로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맑은 물에서는 그거 스커트 색깔을 그러면 좀 밝게,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은색 계열로 해서 좀 빠르게 베스 위를 그 빠르게 지나가서 애들이 리액션 바이트를 이렇게 자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아까 전부터 저 밑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조금 빠르게 계속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자, 진짜 가을은 뭐 하드베이트 계절이니 뭐라 그래도 역시 상황과 안 맞으면은 안 나옵니다. 왔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스피너베이트. 자, 하드베이트 진짜 종류별로 많이도 썼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스피너베이트에 나왔습니다. 아까 꺽지도 잡고, 스피너베이트가 효자네요. 효자. 그리 크진 않지만 그래도 힘을 당차게 쓰는, 드랙도 쭉쭉 풀어주던데, 스피너베이트에 베스가 올랐습니다. 지금 오다가 이렇게 청태가 모여있는 옆을 싹 지나오는데 청태 밑에 있다가 튀어나와서 갑자기 딱 물고 째는 그런 녀석인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역시 스피너베이트가 속 시원하고 그냥. 지금 스피너베이트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자, 오늘 원래 컨셉은 하드베이트, 원래 컨셉은 하드베이트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가 수초랑 청태가 좀 많이 발달해 있어서 하드베이트가 전체적으로 좀 다루기가 좀, 또 살짝 치고 나왔는데, 또 멘트 치는데 이런
하여튼 그런 멘트를 계속 이어서 이제 여기가 청태랑 수초랑 많아갖고 운영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계속 스피너 베이트의 반응도 잘 오고 제가 스피너 베이트를 자주 던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처음 낚시를 배우면은 크랭크 베이트부터 뭐 먼저 가르친다 뭐 던지고 쏘고 앉기만 해도 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하드 베이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처음에 가장 다루기 쉬운 거는 스피너 베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스피너 베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운영하시는 걸 봐도 알겠지만 다른 하드 베이트 경우는 지금 이 청태랑 수초가 있으니까 계속 걸려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데 이 스피너 베이트는 건 보기와 다르게 이렇게 스피너 베이트가 서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장애물 돌파력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요런 식으로 서서 오다 보니까 요 암 자체가 뭐 위드가드 역할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런 수초나 청태 지역에서 다른 어떤 하드베이트보다도 위드리스 기능 내지는 장애물 돌파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물론 싸구려 흔히 말하는 뭐 제대로 못 만들어진 그런 그 스피너 베이트 같은 경우는 오다가 뭐 밸런스가 깨져서 이렇게 기울어서 온다든지 안 그러면 오다가 빙빙 돈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잘 만들어진 스피너 베이트를 쓰신다면은 아주 그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피너 베이트. 진짜 오늘 전체적으로 하드 베이트를 다 쓰려고 그랬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 던질 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 걸려 나오기 때문에 이 스피너 베이트는 뭐 다른 그 루어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 스피너 베이트 경우는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는 조금 표층까지는 아니고 그거 살짝 밑에서 약간 빠른 액션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스피너 베이트 같은 경우는 전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표층에서 버닝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위에 탁탁탁 튀기듯이 그렇게 액션을 줄 수도 있고 그냥 중층에서 그냥 미들 표층과 바닥 사이에서 적정 속도로 계속 감아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천천히 바닥을 올릴 때는 이렇게 슬로우로 리트리브를 시키는 방법이랑 드래깅을 하듯이 로드로 끌었다가 놔주고 끌었다가 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게 제일 간단한 건 슬로우 리트리브 슬로우 리트리브로 해서 천천히 이렇게 해서 바닥을 돌바닥을 하나하나하나 스피너 베이트로 느끼면서 바닥을 이렇게 공략할 수도 있고 그리고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서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그런 폴링 액션을 올릴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이 한 가지 루어로 표층, 중층, 하층 그리고 폴링까지 다 노릴 수 있는 게 스피너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전천후 루어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뭐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은 뭐 운영법도 빠르게 감기, 느리게 감기, 뭐 안 그러면은 순간적인 뭐 트위칭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운영 방법은 사용을 하시면서 그냥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익히시는 방법이고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전충을 노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거기 나는 상충을 이런 식으로 놀아봐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스피너 베이트로 지금 환수를 하긴 했습니다. 한 마리 잡긴 했는데 더 이상 반응이 없어갖고
이제 다른 포인트로 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결국은 이 스피너 베이트 하나로 끝을 볼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조금 더 큰 사이즈, 조금 더 좋은 조항을 위해서 한번 포인트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는데 차에 넣어버릴까?